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주차장입니다.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오토바이 택시의 운전기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700명 넘게 모여들었습니다. 최근 교통체증이 극심해진 자카르타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오토바이 택시가 인기인데요. 오토바이 택시의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 상식과 오토바이 상태 점검은 필수고요. 여기에 한 가지 관문이 더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선풍기 앞에 서서 팔을 들고 체취를 검사하는 겁니다. 일일이 코로 냄새를 맡는 검사관은 무척 괴롭겠지만 그래도 승객들은 오토바이 택시를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